안녕하십니까. 16 취미 문제입니다. 이 나무는 애당화 나무입니다. 애당화 나무인데, 이 나무의 안쪽 부분에 가지가 없습니다. 없고, 수심이 지금 현재 할 만한 게 없습니다. 그래서, 이것을 접목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, 좀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. 왜? 이쪽에는 가지를 잘랐기 때문에 이 상처가 이래 있고, 할 부분이 너무 얼마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가지를 접을 붙이면 살아날까요? 안 될까요? 그것이 조금 의문이 되고요. 이 부분에다가 가지를 하나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데, 이 끝부분이 이게 잘 살아있는지, 또 그런 의문이 있네요.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긴 해보겠습니다. 여기에다 하나 해볼까 합니다. 너무 영상이 길어서 시간상 칼질하는 것을 두 군데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티자로 껍질 부분을 잘 칼집을 냈습니다. 껍질 부분을 칼끝으로 일으켜서 그 사이 공간에다가 접목을 미리 이렇게 댈 것입니다. 한쪽은 길게 삐지고, 바깥쪽에는 짧게 삐지겠습니다. 깊이 미리 였습니다. 물이 들어가지 않게 카타파스를 윗부분에 살짝 발라주겠습니다.
비닐로 물이 안 들어가게 잘 짜매줍니다. 최대한 꽉 조여줍니다. 이 젖목의 시기는 6월에서 7월이 적합한 시기라고 합니다. 현재는 7월 말입니다. 7월 말 말경입니다. 여기다가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. 티자로 칼집을 넣습니다.
한쪽은 길게 삐지고 또 한쪽은 짧게 삐집니다. 길게 삐진 쪽이 몸 안쪽으로 가게 깊이 밀어졌습니다. 카타파스를 물이 들어가지 않게 윗부분에 조금만 발라줍니다. 꽉 조이게, 단단히 꽉 조이게 조여줍니다.
윗부분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텃밭을 조금만 붙여주겠습니다. 가지를 타고 물이 들어가지 않게 카타파스를 붙였습니다. 자, 수신이 하나, 그 다음에 여기 둘, 셋, 넷, 네 군데를 접목을 했습니다. 과연 성공이 될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. 다음에 성공이 되면은 또 이 나무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성공이 되기를 빌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.